박철의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. 이 노래가 지금 진짜로 엄청난 이틀을 쳐가지고 이걸 못 부르거나 못하면은 노래방 출입을 금지한다네. 여자들이 그냥 아주 그냥 엑스한다. 이 노래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나.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에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정말 우리 영광은 큰일 났네. 이런 노래도 모르면 이건 죽어야 돼. 죽을 때 댕겨. 아니 온이 아까 부른 게 이제 나온 게. 아이고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어쩌면 아니 두 분이 밤 안 입었어. 아니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또 밑으로 내려오셨네. 다시 식구예요? 어떻게 된 식구래요? 얼굴이 비슷해 보니까. 에? 이게 식구에 자매고 막 그래요. 저 남매고 그래요? 그렇지. 아니 어떻게 왜냐면은 밭도 닮고 씨도 닮은 거 같아 보니까. 아니 왜냐면 꽃구녕 뭐 눈구녕이 다 비슷해요. 아유 내 야 정말 나 참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세상에. 아,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. 아, 돈을 줘도 그런 게 아니에요. 에? 혹시 저 형님은 더 많이 없을까요? 없어도 괜찮이요. 아니 혹시 그냥 그렇게 서비스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.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한번 더 신청 좀 해보세요. 아 그거 또 한번 더 해드려? 아까 안 들었나? 진짜로 못 들었어요? 사실 안 한 거 같아 내가. 헷갈렸지. 아 했나 안 했나 나도 헷갈려. 고맙소 했냐 내가? 아 그래 알았지 고마. 아 그거 조항 좋고 그걸 다 알아요? 그럼 조항 좋고 모르는 데가 뭐예요? 아 참 내가 미안해요. 모르는 걸 불렀으니까 모르지. 웬만한 거 다 하셔요?
조항조를 좋아하시네? 어,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? 아니면은 조항조랑 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? 그렇게 잘 알았어. 고맙소 한번 더 합니다. 야, 어서 오시오. 어서 오시오. 앉으시오, 앉으시오. 어, 지금 저 조금 있다가 야 난타도 준비해 놔봐라. 야, 이제 고맙습니다. 이거는 내가 요번에 CD에다 넣으려고 했다가 이걸 못 넣었어요. 이 노래만큼은. 네, 옹이는 넣었습니다. 아, 잠깐만 슬덕슬덕 잠깐만. 그래도 그렇게 하면 소개를 한번 해주고 이거 뭐 상관없는데 사장님도 이제 했지만은 제가요 CD하고 USB까지 낸 새끼요. 이게 벌써 70째예요 제가. 우리나라 그런 각설이 중에서는 최초로 USB까지 내면서 아무나 안 내줘요 USB는. 곡수도 안 되고 저는 곡수가 100한 몇십 곡 됩니다. 네, 그래갖고 그래서 CD는 이제 올해 거고 올해판 70째 올해판이고 여기에는요 진짜로 뭐 옹이부터 시작해서 때 여러 가지 거짓말 다 들어있고 물론 이제 여기 USB에는 옛날 1집부터 쭉 들어있어요. 좋은 것만 고바서 들어있어요. 여기에는 뭐 정말은 뭐 님의 등불까지 다 들어있는 거네. 이제 USB에는 네, 험한 세상에 너의 다리가 되어 이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. 네,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 김종환이 네, 험한 세상에 너의 다리가 되어 야 끝내주는 노래도 다 집어넣은 거예요. 삼각관계 무조건 뭐 다 들어있는 거네. 이력서부터 해서 오라버니 뭐 아주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있다는 건 다 들어있어요. 여기 근데 싸게 드려요. 제가 50% 세일입니다. 다른 데보다도 휴게소에서 18,000원 하는 거 CD 여기서 그냥 만원에 드리고 CD 두 장 43곡이고 USB 요거는 휴게소에서 35,000원, 45,000원 합디다요. 제가 전국 다 돌아다녔는데 비쌉디다. 정말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. 거기다 조금 더 5,000원 정도는 좀 DC 좀 해주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객관적으로 볼 때 한 3만원이나 4만원 정도 되는데 좀 비쌉디다. 근데 저는 얼마? 그냥 절반 가격으로 2만원에 드립니다. 2만원 만원. 아무것도 노래 안 들은 거 USB 가격도 2만원에 해요. 문방구에서 네, 2만원인데 16기가입니다 이게. 근데 여러분에게 2만원에 그냥 USB 가격으로 드립니다. 혹시 필요한 사람 형님은 CD 하나가 그것도 좀 형님이 또 별나네. 맨 앞에서 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되네. 술 좀 더 드려도 되잖아. 있나이 아니 USB 2만원 2만원 우리 저 사장님이 사시는 거예요? 그 누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안 먹었죠? 누님이지 진짜로. 아니, 잠깐만 좀 있다가 그래 맞아. 야, 형수님이세요? 근데 왜 시동생하고 닮았어? 맞아, 형님이 아 저쪽이 계시네. 아 형님이 닮으셨네. 어째 콧구멍도 비슷하고 눈썹이 비슷하고만 해. 아따 참 역시 못 속여버려. 아이고 그래서 나 고맙소 다시 한번 나갑니다. 그래도 한번 돌아보게요. 네, 이 조항조였는데 이걸 못 넣었어요.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 CD에다 못 넣었다는 거예요. 안 해줍디다. 이거 왜냐면 저작권을 안 풀어줍디다. 그래서 못 넣었습니다. 이거는 부부지간에 남자가 불러주는 노래예요.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.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. 이 나이 되었어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고 술 취한 그날과 손등에 눈물을 흘릴 때 내 손을 감싸며
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네. 와이프한테 못한 사람들은 최대한 집구석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네. 그래, 저도 마찬가지예요. 가끔 맞아요. 맞아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데 3절까지 하고 잡니다. 손 들고서. 그래야지 간신히 이제 내려놓고 자네. 아무튼 요즘 남자들이 많이 맞고 잡는데 산다 뒤다. 여자들이요, 제발 남편들 때리지 마시오. 뭐 손으로 때려야지. 누님도 엄청 때리게 생겼다. 야, 느낌이. 요놈은 신랑이. 여기서 또 바람 피고 있네. 여기서 바람 피고 있어. 내가 가만히 있어라. 가만히 있어. 나 때리러 온 거 같기도 하고 헷갈려 죽겠네. 알았쇼. 여기까지 쫓아왔어, 그래? 아이고. 아이고, 참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. 아유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조항주 노래 고맙소까지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노래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.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폐 죽이시려고 하더라고. 가끔은. 형님 보니까 혼자 사시네. 노래 해줄 사람이 없으면 환장하는 거예요. 그래도 이제 부부지간에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를 해드린 거예요. 여기 보면은 저 남자는 말합니다 있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남자가 불러주는 노래예요. 그 CD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남자는 말합니다. 왜냐하면 여자를 병고치는 노래예요. 그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랑하는 님이 많이 아플 때는 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세요. 진짜 많이 뭐 술 먹고 하지 말고 한 한두 잔만 먹고서 노래방에 하면은 여자들이 환장한대요. 정말 미친데 너무 고마워가지고. 이것도 갑자기 인재 갖다 주나? 이거 빨리 인재 갖다 줘. 자, 노래를 몇 곡 더 합니다. 저쪽 다 끝났나? 난타 준비. 이것도 갑자기 이 노래. 그래, 이게 남자는 말합니다. 사실 이 CD는 다 디스코로 만들었습니다. 원도 그대로가 아니고 디스코 버전을 해서 여기 CD 두 번째 첫 번째 노래가 바로 남자는 말합니다.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.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. 살짝 두서니 별이 들어 어린 당시 여행 가서 낫게 하리다. 음악 좀만 질러주세요.
어제도 왔죠. 이 가수가 장민호라고 어제 왔어요. 네. 이제는 디스코를 합시다. 디스코.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알아봅시다 나의 여자요. 운전하다 보면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자기가 존대야. 눈 뜨고 존대는겨. 음악 들어가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고 나갖고 사망률이 엄청 세대네. 근데 제 걸 딱 듣잖아요.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네, 신나게 디스코로 나가니까 야, 졸릴 일이 없이 그냥 뭐 서울서 막 그냥 부산까지 가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따라하면서 간다는겨. 왜? 좋은 노래만 뽑아서 갖고 나는겨. 좋은 노래 뽑아서. 네, 남자는 말합니다. 옛날에인 안무르 파티 꽃길 사랑검 안동역에서 거짓말 꽃 피고서 울면 박수 한번 쳐줘봐봐. 좋은 것만 슉슉 뽑아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네? UFO 갖다 줘. 네. 아, 여기 있다. 여기. 아, 여기. 네. 아, 진짜 좋은 거야 여기. 어, 천년지기 뭐 아까 저 옹이 조항조의 노래가 옹이하고 떼하고 거짓말 다 들었어요. 어. 세월아 청춘아 뭐 지중해 7080 노래 지중해 그 얼굴의 햇살을 몇 개 더 집어넣었어요. 완전 환장하는 거. 네, 이거 이 중에서 이제 신나는 거 하나 줄게. 아모르 파티 한번 심심한데 한번 오래간만에 해보자. 아모르 파티 오케이? 어, 이것도 웬만하면 남자들이 순간 잘 못해보고 여자들도 이게 더러워 이게. 왜냐면 숨 쉬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 빙가닥 하면은 한 순식간에 지나가버려. 예, 요거 잘해야 되네. 예, 아무튼 갑시다. 헛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랑 일선이를 설살 같은 한편의 기류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내 일이면 돼. 인생 지금이야.
생각이 부스들고서 무스크려야 나갈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라면 거짓말이지 말은 모두 쏟아 살죠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은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거니야 여기 되기를 못 친단 게로 진짜로 야 이건 여기까지 하고 난타 하자 난타 준비해 이거, 지금 저 CD하고 이건 파는 거 아니오 이건 돈으로 교환한 거요 이거는 안 남아버려 하나도 안 남는 거니까 그냥 교환한 걸로 생각하시오 지금부터 이제 난타부터 갖고 확실하게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케이? 엿을 또 더 돌라네 자 아, 준비, 다 나와, 준비야. 나 준비할 때, 나 노래 하나 더 줘. 준비 하나 더. 아니, 왜냐면 준비들 안 할게로. 노래 하나 더 줘. 아니, 지금 옆에, 누가 엿 돌려고 그러니? 그 형님만 엿 갖다 줘. 그 형님은 아까도 잘, 아니, 사줬는데 뭔가. 뭐 사주는 겨? 엿을? 아, 형님! 형님, 엿을 사주는 게 뭐 하는 겨?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좋냐 지랄하고 그걸 왜 그걸 사줘요 남들이 사먹게 만들지 혹시 또 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 형님 주고 싶은 아니 형님이 그거 사다 주면은 남들 우리 장사 망치는 일이요 아니 들어와 들어와 이제 에이 대고 억지로 그걸 에이, 들어와 들어와 갖고 와 난 또 뭐라고 또 본인 상 갖고 준 줄 알았지 그걸 팔라고 그러네 그거 주지 말어 사먹게 믿으려나 사먹게 내밀어둬 그래 야, 들어와 들어와 야, 보배야 야, 들어와 나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들어갑니다 야, 요, 아이고 요거 좀 요거 쏟아지면 안 될게로 요거 잘 넣고 아무도 건들지 말어버려 여기다 넣어버려 야, 들어와 들어와 지금부터 이 난타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칠 거며 근데 왜냐면 외치냐면은 우리나라 악기는요 귀가 들어갑니다 그죠? 왜냐면 솔직히 무속인들도 막 뭘 막 때리고 그랴 막 뭐 때리고 그럽기다 막 장구도 때리고 막 뭐 징 꽹가리 막 다치는데 그게 뭔가 거기에 귀가 있는가 봐요 귀를 해갖고 막 잡신도 물리치고 잡신도 불러오고 막 그러는 게 우리나라 악기인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어 전기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저를 본 사람들은 몇 명이 뭐 진짜로 귀가 나와서 병도 나았다고 합니다
그게 희한한 거예요, 그게. 우리는 막 무속인들도 아니고, 우리는 자, 말하자면 저기요, 이게 풍바라고 해서 각설이라고도 하는데, 아니요, 우리는 이게 퓨전난타요. 우리나라 이제 각설이들이란 이제 주로 이제 엿장사라고 하죠. 말 그대로 무슨 풍바도 아니고 이제 엿장사라고 봅시다. 자, 근데 아무튼 귀를 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졸라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게 이걸 받아가셔요. 오케이? 혹시나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니 뭐 이렇게 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. 뭐 그런 걸 다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은 다 우리한테 꺼내주시오. 우리가 난타 치면서 산으로 내보내두고 그리고 좋은 걸 여러분한테 확확 심어주려고. 예, 그래 난타 치는 거니까 아무튼 건강하시라고. 앞으로 우리 본 사람들은 50년승은 끄떡 없을 거예요. 아픈 것이 없을 것이고, 아, 집안이 잘 필 것이고, 하는 사업이 잘 될 것이고,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이 잘 돼야 돼요. 요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집안이 정말 평온하고 가와 만사상하시길 빌면서 이 길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박수하고 합성 대신 큰 힘 쳐주세요. 박수하고 감사. 없어. 우리를 보는 순간 모든 복이 들어가는 게, 예. 뭐야?